Get ready with me. 그럼 잘 나가야 돼요. 일단 AS 센터 가서 Get ready with me. 자, 아이폰 센 카메라고요. 일단 세수를 하고 나가서 티트리 워터. 골저스, 얘는 재생과 브라이트닝을 돕는다고 하는 크림이죠. 이렇게 발라주시고 테두리는 목에. 그 다음에 요즘에는 겨울이기 때문에 좀 더 건조해서 스킨 드링크를 한 번 더 발라줘요. 골저스를 약간 에센스처럼 써주고 그다음에 스킨 드링크로 마무리를 해주고요. 이렇게 해주면 끝인데 여기에 오늘 좀 피부톤을 좀 더 정리하고 싶다 그러면 요거는 오브제 남자 스틱 파운데이션? 뭐 이거 그래서 이게 예전에 제가 쓰던 제형이라 좀 좋아하는 스타일이거든요. 왜냐면 이게 티 안 나게 좀 피부 좋아 보이게 할 수 있는 애라서 요거를 이렇게 코 좀 높아 보이게 한번 찌그려주고 이마는 이렇게 좀 많이 요런 데 있죠. 긁어진데 이렇게 한 번만 찍어주시고 여기 다시 넣으면 돼요. 이렇게 강추.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이거 이렇게 지금 조명이 제가 그냥 이거 이케아 전등 같은 애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거라서 약간 안 보일 수 있는데 형광등 조명 쪽으로 간 다음에 약간 이렇게 뭉친 것은 없는지 한 번만 해주시면 더 좋습니다. 그 다음에 겨울이라 또 립밤을 짠 오브제 립밤인데 이게 무드 체인지 립밤이래요. 그러니까 약간 발색이 있는 거야. 이거는 일단 향이 엄청 좋다고 들었어요. 이게 또 담당자분이 아는 동생인데 엄청 훈훈한 동생이 담당하고 있어서 오 컬러감 오 좋다. 오 요런 색깔 너무 좋지. 이쁘다 이쁘다. 아예 컬러를 맞췄네. 브라운으로 그래서 오 요거 뒤로 약간 요런 느낌이야. 오 떨어뜨렸어. 한번 발라봅시다. 약간 말라가지고 우와 우와 블루베리향. 오 맛있는 냄새나. 블루베리가 블루베리야 블루베리 체리 같기도 했는데 블루베리입니다. 약간 요런 느낌. 좋다 좋다 이쁘다. 이따가 밝혔어요. 그 다음에 왁스를 해도 왁스 는 더티 스타일링 크림인데 이게 머리 감을 때 좀 반하거든요.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. 거의 다 썼어요. 이렇게 떠서 그냥 기본적으로 쓰던 양 정도 쓰시면 됩니다. 그 다음에 얘가 그렇게 빨리 붙는 느낌은 아니어서 이렇게 펴주신 다음에 이게 머리 빠지시는 분들한테도 제가 좀 추천을 많이 해드리고 왜냐면은 머리 빠지시는 분들이 머리 감을 때 많이 빠지잖아요. 이제 아니면 이렇게 손질할 때 약간 얘도 비건 제품이고 검은 옴나무 열매 왁스 카카오 시드 버터라든가 샌다르드 오일이라든가 여튼 이게 머리 감아보면 반합니다. 이건 그냥 한번 써보셔야 돼요. 그리고 이제 옷을 입고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.
たので。